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도 이제 새벽에 이렇게 보다가 좀 흥미로운 도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거의 실시간이죠. 저도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는데 같이 설치를 하면서 어떤 도구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치도구라는 도구가 이제 올라왔어요. 트위터에서요. 그래서 얼마 업데이트 됐지 얼마 안 됐죠? 뜨끈뜨끈합니다. 이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취약점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CVE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UI로 아주 깔끔한 UI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쭉 문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엠맥과 그 다음에 스캔피쉬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웹플레이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몇 개는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것들은 이제 보통 칼리눅스 쪽에서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요게 요 아래 엔진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툴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분투 기반 기준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분투를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CV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있는 그런 도구, 그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도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양한 구글 쪽의 어널라이즈 같은 건 트위터의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이것들을 같이 설치하거나 소스코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퀵 인스톨레이션 비디오 링크가 벌써 있네요. 이거 보셔도 될것 같고요. 예,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 설정하는 것들이고요. PIV3 같은 그 A 같은 경우 설치를 할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설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것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D 템프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저희가 PVV8을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apt get로 업데이트를 목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t get 업데이트로요. 엘피가 지금 인스톨이 제대로 안끈것 같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설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IP 버전이 조금 이게 제가 버전이 몇 버전, 예, 버전이 좀 낮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PIP 인스톨을 다시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예, 성공이 됐네요. 예, 성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PIP 예, 바이너리 파일을 복사를 하시겠죠.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하나가 이제 내려온다고 하네요. 예, 파일이 하나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언집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집, 그 다음에 PYV8, 네. 그 다음에 PYV8 리눅스 64. 리눅스 64의 18 이거죠. 네, 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에다가 복사를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까지 깔끔하게 점까지 같이 복사를 해주시면은 요거는 설정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왓치 도구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왓치 도구를 이 자리에서 바로 템프 파일에다가 설치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왓치 도구를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클릭은 그렇게 크질 않네요. 약한 28메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치 도구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 봐야겠죠. 그러면 인스톨 파일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브 도메인, 지금 현재 보면은 서브 도메인이 이렇게 한계가 있네요. 이거는 여기서 엠맵에서 스캐밍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도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하나를 더 추가를 하라고 하네요. VI면 안 되네요. 자, 서브네임 I 하고 여기서 기가 막혀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한계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 모드로 플러스 X로 인스톨을 저희들이 권한을 실행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톨을 하도록 할게요. 설치는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되고 있네요. 네, 무난하게 되고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러만 발생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야겠죠. 네, 저 처음 하는 것이라서 사실 이게 뭐 생방송으로 하는 것 느낌이 드네요. 예, 녹화 방송이지만은.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설치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 아까 와치 도그 그쪽 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설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하고 런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런 하기 전에 마이너스 U 옵션이라는 것을 눌러서 이제 CVDB를 인스톨을 하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맥 같은 경우도 CPE 정보들,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예,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라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우분투를 많이 사용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요즘이요. 예, 이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 구성하고 하는 데는 꽤 적합한 것 같아요.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고, 물론 이제 일부 버전들이 최근에 이제 우분투 버전들에서 이제 버그성이나 아니면 좀 뭐라 이렇게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디폴트로 바에 따따따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뭐 설치를 한것 같네요. 여기 원래 이제 와파치가 지금 설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그거는요. 지금 현재 보면은 설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아서 자기가 apt-get 업데이트를 하네요. 예, 알아서 apt-get 업데이트를 하고 모든 것들이 잘 스크립트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벽에 동영상을 찍으면 자꾸 목이 많이 잠깁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는 것도 참 신기해요. 네, 이따 또 계속 종일 강의가 있긴 있는데 시간이 날때 이렇게 찍어놔야 또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작은 지식이라도 좀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해야겠죠. 많이 하시고. 네, 아직까지는 뭐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보통 이게 오픈소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할때 이런 에러 같은 거 하나 발생하면 정말로 힘들어지죠.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특히 인스톨.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뭔가 발생을 하면은 버전 정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 문제들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에 에러가 안 나니까 이렇게 중간에 녹화도 끊지 않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끝까지 긴장은 풀지 말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분투 환경에서 하면은 거의 대부분 잘 돼요. 특히 이제 뭐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 데비한 환경이다 보니까 좀 환경들이 안 맞다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다가 굳이 막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뭐 환경이 뭐 파이썬 환경이든 펄이든 루비든 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업데이트인가 뭔가 업데이트를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했다거나 뭐 이렇게 건드리는 도구들을 개인적으로 설치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정확하게 그 오픈소스가 정말로 칼리 리눅스 기반으로 딱 적합하게 이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칼리 리눅스에 있던 도구들하고 이렇게 잘 조합이 된 거거든요. 그 루비 특히 루비나 이제 뭐 파이썬 그런 것들 버전들이 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 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경로 문제 같은 것도 발생을 많이 하고, 특히 루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버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현재 칼리눅스 옆에 이렇게 띄어 있지만은 이 칼리 리눅스에 사용하는 이 도구들, 요 도구들이 실행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그뭐한 1년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다 보기는 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업데이트 됐던 완성본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교체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분투도 똑같겠죠. 우분투에다가도 되게 많은 그러한 도구들을 깔라 보면 서로 이제 좀안 맞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2점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 3점대를 사용한다거나 그게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타 이제 패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고쳐놨는데 그 패스가 이제 경로가 좀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겠죠. 최대한 이걸 동영상을 끊지 않고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설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마 웹 환경을 좀 이제 웹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SQLite 3 버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겨울 수가 있겠네요. 보는 분들에게서. 예. 뭐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불편하신 분들은요. 언젠가는 또 저도 생방송을 뭐 이렇게 좀 추진하긴 추진할 것 같은데, 생방송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간에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근데 아직은 저도 제가 이게 생방송을 할 정도로 예,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예, 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쉽게 하는 건 아니라고. 예.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동안에 조금 살짝, 예, 지금 현재 아파치하고 PHP 버전 다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있네요. 요거 하나만 구성을 하면은, 뭐, 웹 환경이나 그런 것들도 다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와치 도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파이썬 러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렇게 매직, 예,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한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파이썬 런점 파일을 해서 업데이트를 인스톨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 나오는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오. 되네요. 여기 다운데 역시나 에러가 좀 발생합니다. 이거 뭐 에러 발생하네요. 잠깐만요. 파이썬 런 역시나 좀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정말로 한 번에 잘안 되네요. 자, 업데이트는 일단 한번 보시고, 뭐 우선은 얘가 실행이 돼야 될것 같은데 얘도 실행 안 되면은 토탈 뭐가 나오네요. 스타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캐닝하고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캐닝 돌릴 때는 아까처럼 그거는 이제 스캐닝을 해도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 그 다른 사이트, 예, 그 허가받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스캔을 절대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캐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예, 스캔을 하고 난 뒤에 아까 아파치가 실행이 된것 같기 때문에 바로 예, 실행을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localhost라고 진행하는 거네. 그죠. 제발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네, 나가야 하는데. 들이네요. 아, 되네요. 왓치 도그 나왔네요. 왓치 도그 에러 발생하지 마라. 예. 나왔습니다. 왓치 도그.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다 스캔이 안돈것 같기 때문에 대상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요게 정상적으로, 근데 이게 포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안 했었네요, 제가. 예. 제가 요거를 끊고, 잠깐 끊고요. 끊고, 제가 제거 서버, 환경 서버 쪽으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주소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제가 스캐닝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화면 같이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A라고 아까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펜드입니다. 계속 추가하는 것이어가지고 아까 저도 추가를 했다가 지금 아까 1번, 2번 이렇게 추가가 돼서 IA 대신에 IR로 해서 서브 도메인을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도메인 쪽에 IP를 여러분들 다 바꿔주시고요. 하나만 추가를 하시고요. IR로 하시면은 이제 이것만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 거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추가가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포트 스캔을 하게 되고요. 그 포트 스캔을 하고 난 뒤에 뒤에 있는 웹 스캔들을 쭉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모듈을 이용해서 아까 저희들이 스캐닝들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포트 스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점 분석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돌리시기 전에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항상 이제 웹 스캔 도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패턴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테스트 공간에서 돌리고 난 뒤에 하라고 했죠. 특히 이제 스킵피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리눅스 쪽에서도 많이 권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좀 일부 패턴들을 좀 많이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뭐 여러 가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속 지금 현재 어택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살짝 에러가 중간에 나는 것 같네요. 웹티 쪽에서요. 이게 나중에 조정을 좀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결과들이 좀 쌓이는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있긴 있네요. 근데 제대로 돈 것은 아니고 이제 포트 스캔 한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돌아갔고, 이제 취약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해주시면은 죽겠죠. 예, 죽겠죠. 자, 나오면은 취약점이 안 나왔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구현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제가 했는데 아마 좀 아래에 있는 것들의 옵션들을 좀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이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파이썬 쪽이나 몇개좀 에러가 좀 많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몽고디비도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고, 예, 수정을 해서 성공하면은 다시 또 여기서 연계해서 동영상으로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